진술 충미를 먼저 할게요. 얘들은 생이라고 아니라 묘지라 그러죠. 묘지. 묘. 요거는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들립자에 흑토자니까 흙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자가. 그러니까 묘자야. 흙 속으로 들어간다. 요 묘지는요. 요 묘지는 이제 나중에 이거 하시다 보면 관고 이런 말도 하고 관고 또는 관성임묘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재고 또는 재성임묘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어떠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임술일주야 이것도 계실지도 몰라. 그지? 이 사람이 임술일주야 그러면 요게 뭐야? 병화나 그죠? 무토의 묘지죠. 그러면 이게 재성이고 관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재성인묘도 되고 관성인묘도 된 거야. 그러면 돈은 어디다 갖다 집어넣었어? 돈을 무덤에다 딱 쾅 묻어놨어. 좋아 나빠? 좋아. 남들이 못 훔쳐가. 그지? 그래서 좋아. 그래서 재성인묘 좋은 거야. 그럼 이 사람 돈 있어. 그지? 근데 관은 남편을 갖다가 무덤에다 쾅 묻어놨던가 창고에다 가둬놨어. 이걸 고라고 할 때 이거 창고 고자고 이건 무덤 묘자란 말이야. 똑같은 거야. 자, 남편이 있는데 창고 속에 있어. 뭐해 그거? 뭐 했어? 응?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이것만 해. 그런 사람들은 뭐만 한다? 키맨. 응. 자동차 키맨. 사무실 키맨. 여자 출근할 때 와서 차 태워줘가지고 갔다가 문 열어주고 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남자. 무능한 남자 이 뜻이야. 무능한 남편과 산다 이 뜻이야. 근데 재성인묘는 나는 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무능한 남편을 내 돈으로 먹여 살려. 에? 진짜로. 근데 꼭 요거 병 임술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왜냐면 관고와 재고가 같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광고만 있을 수 있고 재고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광고만 있으면 남편이 무능한 거지. 그지? 재고만 있으면 내가 재창고만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재창고를 갖고 있으면서 관성 임묘가 안 되면 더욱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 흙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거는 전부? 자 여기 붙는 살이 뭐야? 천살. 그지? 그 다음에 월살. 그 다음에 반한살, 제일 끝에 화개살, 그지? 전부, 그지? 이건 아까 제가 꿈을 꾼다 그랬고요. 그죠? 아까 이건 버린 사실은 보안등이야, 보안등.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반한살은 뭐 지키는 거. 이거는 출세살이라 그랬지만 안장이라 그랬고. 이거는 저기 경험 지식살이잖아. 거의 이런 거죠. 전부 이런 데 통하는 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젊은 사람이면, 이것이 젊은이면, 젊은이가 생동적이잖아. 이건 늙은이야.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이란 얘기.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은 머리 쓰는 사람. 여기는 몸 쓰는 사람이고. 그러면, 자, 남자가, 인신사회가 많은 사람이 정력이 세겠어.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이 정력이 세겠어. 응? 그죠? 이게 당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또 바꿔. 여자와 남자를 바꿔. 여자가 진술충미가 있는 분이 세겠어. 인신사회가 있는 분이 세겠어. 여자는 좀 반대로 봐야 돼. 응? 여자는 진술충미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줘요. 응? 그러니까 그럼 좌우묘유는? 왜 좌우묘유는 제일 마지막에 하냐면 좌우묘유가 할 말이 제일 많아서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천살 꿈꾼다랬고 월살 보안 이게 밤이니까 집을 지킨다는 뜻이야. 반한살도 장군을 지키는 거잖아. 장군을 보살피고 화개살은 경험 이런 거잖아. 전부
타인을 보살핀다든가, 뒤에 있는 거죠. 뒤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이런 사리야. 뒤에서 보조하는 사리야. 이게 보좌관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가장 이른 만데 돋보이지 않는 거지. 그죠? 가장 안 돋보이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 요거를 이제 저기 한나라의 삼거리 있어. 한나라 유방이라는 유방이가 세웠잖아요. 나라를. 한 고조. 그러면 요게 누구야? 요게 한신이야. 한신. 아니, 그렇지. 그렇게 봐도 한신을 꼭 여기로 보지 않아도 한신 또는 장량, 요거는 여기다 비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한번 볼게. 얘는 소화라는 놈이 있어. 소화. 이제 사람들은 소화는 누군지 잘 몰라. 그 다음에 한신 장량은 알죠? 응? 그 다음에 요 한신을 또 여기도 비교할 수 있어. 이제 자오묘에도 비교할 수 있는데.